할렐루야. 오늘 수요일에 예배 오신 우리 한분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 그냥 돌려보내지 않겠다. 저만 그런 건가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저희가 4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작정하며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인생을 새롭게 하는 귀한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4주 큐티베이지 이렇게 함께 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벌써 3주 차입니다. 오늘이 실질적으로는 이 책을 다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다음 주는 저희가 이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이 될 거고, 오늘이 이 책을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 큐티 나눔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함께 나누고 또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책을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0페이지. 세 번째 주제, 큐티 나눔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 먼저 우리 요한복음 4장 말씀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8절, 30절 말씀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은 물 항아리를 내버려 둔채 마을로 돌아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와서 내 과거를 모두 말해준 사람을 보십시오.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마을에서 나와 예수께로 나아갔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는 그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 주셨어요. 보통 유대 남자들은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대화를 나누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갈급함을 아시고 이 여인에게 그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주시기 위해 또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삶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기 위해 이 여인과 대화를 나눠주셨죠. 그리고 이 여인의 모든 삶이 예수님으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고백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여인이 물들어 왔다가 그물 항아리를 내버려 둔채 마을로 돌아가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29절 한번 더 보여주세요. 와서 내 과거를 모두 말해준 사람을 보십시오.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스도는 메시아죠.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분을 한번 만나보십시오라고 전하기 시작하죠. 그러더니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입니까? 우리 30절 말씀 한번 더 보여드리시겠어요? 3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마을에서 나와 예수께로 나아갔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 여인이 메시아를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만난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줬어요. 전해주었어요. 그 결과,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마을에서 나와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희는 큐티의 나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이 큐티의 나눔은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믿는 사람들 안에서의 나눔입니다. 믿는 사람들 안에서의 나눔은 어떠한 유익이 있는가? 뒤에서도 자세히 한번 나눠보겠지만, 크게는 영적 성장이 있다는 거죠.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왜 큐티를 나눈가요? 여러분, 큐티를 나눈다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셨는지, 그분이 나에게 어떻게 가르쳐 주셨는지, 그걸 소개하는 게 나눔이에요. 여러분, 오늘 다 마쳤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나눔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내가 만난 그분을 이야기할 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그 나눔을 통해서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게 돼요. 서로에게. 아, 당신이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군요.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셨군요. 저도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라는 이 영적 소망감이 불러일으켜지는 거죠. 아주 귀중한 영적 나눔입니다. 두 번째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나눔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의 케이스입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이분은 이런 분이세요. 이분을 한번 만나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큐티 나눔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큐티 나눔이 바로 전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했어요. 그분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예, 다른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일주일 전에 하나님 말씀에 이런 내용을 내가 묵상을 하게 되었는데 요즘 제 삶이 이런 삶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 뒤에 내 삶 가운데 이런 열매가 일어났지요. 여러분, 이렇게만 전해도 이것이 전도가 되는 거예요. 복음 제시가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분들에게는 아,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마음에 평강이 있구나.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구나. 이것을 깨달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큐티의 나눔, 이 말씀의 나눔, 복음의 나눔은 믿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나눌 수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큐티 나눔은 그래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 오늘 텍스트를 통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40페이지에 질문이 이렇게 있죠. 큐티 나눔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요? 첫 번째,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함께 나눌 공동체를 만드십시오. 큐티 나눔을 하기 위해서는 이 큐티 나눔이라는 것 자체가 나눈다라는 것이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상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 나눔을 한다. 이것은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함께 나눌 대상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참 중요하다.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19절에서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낯선 사람들이거나 나그네들이 아니라 성도들과 동등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사람들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돼 주 안에서 함께 자라 거룩한 성전이 됩니다. 여러분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자라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이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래요. 신앙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어 함께 자라나는 것이다. 함께 연결돼 성장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이고 이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고 뜨거운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주변에 믿음이 좋은 분과 교제하시면 돼요. 그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내 주변에 성령의 뜨거운 불을 받은 분이 옆에 계시면 내 영적으로 그것이 큰 영향력이 돼요. 하나님의 불은 전달이 됩니다. 그 불이 내게로 와서 활활 타오르는 놀란 은혜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과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자라나는 거예요. 왜 큐티 나눔을 해야 되는가? 다른 이유 아니에요. 내 신앙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견고해지기 위해서, 내 신앙이 더욱더 자라나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줍니다. 혼자 신앙생활
하라고 가르친 것이 아니라 함께 하라라고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의 순이 중요합니다. 예.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자라나는 거룩한 성전이 돼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큐티 나눔은 좋은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아주 중요한 필수 핵심이 되는 거예요. 예. 건강한 교회,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요, 이 건강한 말씀의 나눔이 함께 일어나야 돼요. 저희가 어떤 사교와 친교를 목적으로 해서 모인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죠. 이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은혜의 장소, 은혜의 자리가 되어야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순예배, 큐티방, 1대1 동반자와 양육자의 만남, 이 자체가 아주 귀한 만남이죠. 아주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예. 여러분, 내 삶에, 내 믿음에, 내 신앙에 좋은 공동체가 잘 세팅되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것이 내 믿음의 척도가 될 수 있어요. 예. 만약 혼자 고립되어 있다면 여러분, 예, 신앙이 건강하게 자라나기가 매우 힘들어요. 그러나 내 주변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귀한 믿음의 지체가 손만 잡아줘도요, 같이 자라나는 거예요. 믿음의 동역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의 이 동역자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내 생명을 지켜주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되었어요. 예전에 아주 이 신약시대에는 여행을 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죠. 이 목숨을 내놓는 일이었거든요. 강도의 위험이 있었고, 뭐 조명시설, 도로시설, 주소체계, 이 아무것도 잘 발달되지 않는 시대에 혼자 여행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동반, 같이 걸어가주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했죠. 그 사람을 동역자라고 불렀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에 함께 걸어가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리고 그런 공동체가 잘 세팅이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 신앙과 믿음이 자라나는 중요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좋은 동역자, 좋은 공동체가 여러분 주변에 잘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할 때 저의 좋은 동역자가 되어주십시오.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좋은 동역자가 되어주십시오. 네. 다시 한번 이야기할 때 네, 좋은 동역자가 되겠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네, 좋은 동역자가 되겠습니다. 예,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예, 옆에 있는 분이 내 생명을 지켜주는 분이거든요. 예, 내 믿음을 성장시켜주는 분이에요. 예, 옆에 있는 분 손 꼭 잡고 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함께 나눌 공동체를 만들어라. 그것이 큐티 나눔의 시작이다. 예, 두 번째, 세 번째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깨닫게 된 말씀을 나누십시오. 적용하고 실천했을 때 생긴 유익을 나누십시오. 여러분 큐티 나눔을 한다 했을 때 다른 거 나누는 거 아니고요. 이 두 가지를 나눕니다. 이 첫 번째는 깨달은 말씀 나누는 거예요. 깨달은 말씀. 그리고 두 번째는 삶의 적용을 나누는 거죠. 자, 따라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깨달은 말씀, 삶의 적용. 예, 이 두 가지를 나누는 거예요. 내가 큐티 나눔을 한다, 말씀을 나눔을 한다 했을 때 어디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냐. 내가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예, 그걸 나눠야 돼요. 본질적으로 거기에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적용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나누는 거예요. 이 두 가지만 잘 하시면 큐티 나눔을 훌륭하게 잘 하시는 거죠. 여러분 좋은 큐티 리더는 누구입니까? 깨달은 말씀을 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는 리더. 삶의 적용, 말씀을 적용한 것을 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는 리더. 그것이 좋은 리더예요. 좋은 팔로워, 좋은 순원은 누구입니까? 다른 거 하지 않고 내가 깨달은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이 내게 어떤 은혜와 영향력을 주었는지를 나누는 것, 그것이 좋은 순원이고 좋은 팔로우인 거죠.
한 네 가지 정도 한번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큐티 나눔을 할 때 어떤 것에 우리는 집중해야 되는가. 이 첫 번째는 다른 사람 얘기나 본문 설명을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큐티한 것을 나눈다. 첫 번째는 다른 사람 이야기나 본문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내가 큐티한 내용을 나눈다. 이 큐티 나눔할 때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요, 이 본문을 설명을 할 때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본문 상황 속의 인물의 캐릭터, 본문의 상황의 시대적 상황, 이런 것들을 나눌 수 있죠. 그런데 일단은 그런 부분은 거두절미하고 나누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내가 오늘 몇월 며칠자 본문의 몇 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말씀 깨달음을 주셨어요, 이렇게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지금 저희가 요한계시록 하고 있죠. 요한계시록의 시대적 상황과 1세기 상황에서 이 독자의 반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고, 그들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였으며 요즘 시대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예, 물론 그걸 알아야 돼요. 좀 이따도 그 얘기를 하겠지만, 근데 큐티 나눔을 할 때 그거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나눔을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 나눔은 내게 주신 말씀, 내게 주신 깨달음을 나누는 시간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본문에 집중해서 몇 월 며칠자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이것을 주셨습니다라고 집중적으로 그 부분에 우리의 마음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고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이 성경 안에 있는 어떤 사건이나 인물보다도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 말씀을 나눔을 할 때 있어서 그 말씀의 주인공이 누가 되어야 하는가? 물론 그런 시대적 상황과 인물 중요합니다. 좋은 도구죠. 통로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무엇을 나눠야 되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나눔의 중심과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그 흐름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요. 그래서 큐티의 나눔은 내가 만나고 경험한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그 성경 속의 인물과 시대적 배경과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찾아오신 내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누어야 됩니다. 큐티 나눔은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말씀 공부하는 자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와는 좀 다른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성경 공부의 개념으로 나눔을 하면은 그 나눔이 건강하게 오래 지속되기가 어렵습니다. 그건 학교인 거죠. 그러니까 따로 어떤 성경 공부반에서 이루어져야 될 내용이 큐티 나눔에서 이루어지면은 이것이 오래 지속되기가 어렵습니다. 또 큐티 나눔은 신변 잡기의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내 삶의 이야기를 전혀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균형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 이야기, 내 삶의 상황에 대해서도 함께 나눠져야 되겠지만 그것만 집중되어서는 건강한 큐티 나눔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의 요점을 아시겠죠? 네. 이 균형이 잡혀야 되는데 우리가 반드시 중심을 잡고 나눠야 될 것은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나에게 역사하시고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것이 중심을 반드시 이뤄야 된다. 내 삶은 이러한데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이고 나는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리고 그에 따른 하나님의 열매는 무엇인가, 그 부분에 집중해서 나누는 자리입니다. 자, 세 번째, 있는 모습 그대로 나누십시오. 이 나눔은 비교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예. 저 사람은 이렇게 나눴는데 나는 그에 비해서 어떻게 나눠야 될까? 예. 그런 거를 생각하고 꾸미고 그걸 표현하는 시간이 큐티 나눔이 아니라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떤 큐티 모임의 나눔 속에서 나눌 것이 정말로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패스하셔야 돼요. 정말로 요번 시간에는 내가 나눌 게 없는데 다른 사람이 이렇게 나눴기 때문에 나도 억지로 무엇인가 해야 될 때 그런 부담감 안 가지셔도 됩니다. 그러나 이제 조금 발전은 있어야겠죠. 늘 큐티 모임에 나눴는데 자 우리 형제님 나누십시오. 예, 오늘은 패스입니다. 다음에도 예, 오늘도 패스입니다. 예, 계속 패스하면 안 되겠죠. 예.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이제 하고자 하는 열망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 그 방법적인 면에서 이제 막 성장해서 첫날 갔을 때는 어떤 한 단어만 나눴다면 다음에는 한 문장 조금씩 성장을 할 수 있어요. 그것을 그 모임에서 용인해주고 격려해주고 잘 인도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어떤 삶의 상황 속에서 아, 오늘은 나눌 게 없다. 오늘은 패스하겠습니다 했을 때 그것을 받아주는 공동체 자연스럽게 억지로 꾸며내는 자리가 아니라 자발성이 중요합니다. 큐티 나눔에 있어서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해야 된다.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대로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눔을 하다 보면 우리가 솔직하게 나누게 돼요. 이게 나눔은 정직해야 돼요. 근데 이 솔직한 나눔을 어느 정도까지 레벨을 정해야 되는가? 예, 그거는 하나님께서 정해 주시는 거예요. 내 나눔을 하다가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내 삶의 이 부분까지 나는 나누고 싶다라는 마음에 용기를 주시면 예, 그 부분까지 나누시면 돼요. 아직 나는 여기까지 나눌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데 이거 나누면 조금 창피할 것 같아.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만큼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만큼만 나누시면 돼요. 저분은 저기까지 다 오픈하셨는데 예. 아직 나는 거기까지는 안 됐는데 비교하지 마시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것만큼 그리고 반대로 나는 여기까지 오픈했는데 상대방은 왜 저기까지밖에 안 하지? 예,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 비교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만큼 감동만큼 함께 나누고 함께 연결돼서 성장하는 시간입니다. 이 나눔의 자리는 정말 영적 뷔페입니다. 각자 소중히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들을 가지고 나와서 서로 함께 나누는 거죠. 그래서 함께 나눔의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막 시작하는 나눔의 모임에서는 이 나눔이 참 처음부터 쉽게 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때는 리더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게 돼요. 이제 나중에 가면 갈수록 리더가 리더의 역할을 하지 않는 모임이 참 좋은 모임이죠. 건강한 모임이죠. 이제 그만큼 성장해서 서로 어느 정도 이제 레벨이 같이 맞춰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는 리더가 먼저 마중물이 되시면 좋아요. 먼저 오픈하시고 예. 뭔가 압박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눔을 할 수 있도록 먼저 리더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님의 감동대로 나눔을 하고 인도하신다면 그것이 함께 나누는 큐티 나눔원들에게 또는 순원들에게 좋은 마중물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또 큐티 나눔을 할 때 당장 그 시간에 열매가 없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하나님께서 내게 깨닫게 해주셨고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막 고군분투하는 시간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열매는 일어나지 않죠. 근데 이 큐티 나눔의 시간을 함께 하면서 그 열매를 보게 됩니다. 같이 기도해 주게 되고 그래서 내가 오픈하고 솔직히 나눈 만큼 비교하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흘러간 만큼 아직 결과는 없지만 그 결과의 변화를 함께 바라볼 수 있고 함께 느낄 수 있는 자리가 이 큐티 나눔의 자리입니다. 이 나눔의 자리에서 한 가지 더 주의해야 될 것은 항상 같은 나눔에 같은 결론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그 사람이 현재 느끼고 있는 고통이 삶의 어려움이 장애물이 그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집중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을 나누던 전도서를 나누던 항상 남편의 불만에 대해서 이 결론이 모아진다면 안 된다는 거죠. 항상 이 자녀에 대한 두려움으로 모아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이 깔때기처럼 항상 어떤 주제를 가져와도 항상 한 곳으로 모아지는 것. 예. 그 부분은 내 나눔할 때 좀 조심하면서, 예, 물론 그거를 아예 의도적으로 피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것이든 어떤 말씀이든 내 삶의 전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해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시는 것은 차단해버리고 오직 내 눈에만 보이는 쪽으로만 이렇게 모아서 나눔을 한다면 이 나눔이 어려울 수 있는 거예요. 지난주, 지지난주, 지지지난주에도 계속 똑같은 문제 갖고 어려움을 계속 나눈다면 항상 그 제자리에 머물 수 있는 거죠. 그 부분을 함께 나누었다면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또 다른 삶의 영역에서 또 나누고 그러면서 함께 발전되고 성장되는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또 이 나눔에서 주의해야 될 것은 절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렇게 나눴네. 그것을 판단하는 자리가 이 큐티 나눔의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같은 마음을 품어줘야 돼요. 그 사람이 느끼고 있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마음을 함께 공감해주고 그 공감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바라봐줄 때 함께 기도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큐티 나눔을 통해서는 나는 이런데 저 사람은 저런데라고 비교하는 자리가 아니고 판단하는 자리가 아니고 공감해주는 자리, 기도해주는 자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솔직하게 나누는 정도가 분명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할 수 있는 데까지 하십시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근데 분명한 것은 부끄럽지만 나누기 시작할 때 그 나눔이 힘이 될 수 있어요. 변화의 시작이 반드시 됩니다. 예.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런 어떤 어려움과 나눔에 대해서 함께 나눴을 때 그 공동체원들은 그것에 대해서 그 공동체만의 비밀로 가질 수 있으셔야 돼요. 예. 이것이 외부로 전달되어지면 이 큐티 나눔이, 나눔방이 이어지기가 어려울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아, 우리 집사님이 그런 기도 제목 나눠주셨어 하고 다른 데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자연스럽게 그 아픔이 흘러갈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라면 상관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직 신앙이 여물지 않고 자라나는 분에게 있어서 그게 충격으로 다가올 수도 있거든요. 나는 이 공동체를 믿고서 내 기도 제목을 소중하게 나눴는데 이 공동체원은 나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구나. 이것이 어려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큐티 나눔봉은 믿음과 신뢰로 이루어진 자리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또 리더는 그 부분에 있어서 늘 우리 조원들에게 항상 그것을 주지시켜 주시고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셜야 됩니다. 예. 솔직하게 나눈다는 것은 이제 누구에게도 나눠줘도 상관없을 수 있다는 신호가 되겠지만, 예, 그 부분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네, 네 번째, 그래서 이 나눔의 유익은 무엇이 있는가? 제가 몇 가지만 한번 이렇게 나눠드릴게요. 나눔을 하게 하다 보면 내가 주관적으로 치우치는 것을 방지하게 됩니다. 예. 혼자만의 생각에 빠져있고 혼자만의 깨달음으로 가져있다면은 이게 사람인지라 주관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데, 나눔을 하다 보면은 이 나눔 안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죠. 이게 나눔의 유익입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이 깨달은 바를 내가 공유할 수 있게 돼요. 아, 저렇게 신앙이 성장할 수 있구나. 저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구나. 예, 이해하게 됩니다. 또 세 번째는 자기 정리가 돼요. 여러 가지 이렇게 널려져 있던 것들이 나눔을 하는 동안 이게 정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는 중보 기도를 할 수 있게 돼요. 예, 그 사람의 나눔에 대해서 기억하고, 아, 기도해야지. 예, 그리고 이런 나눔을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생각나게 했을 때가 있어요. 기도의 사인이죠. 그때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설거지를 하다가 갑자기 불현듯 생각나요. 그 나눠줬던 기도 제목, 기도하게 됩니다.
이게 참 큰 유익인 거예요. 다섯 번째는 큐티의 지속성을 갖게 해줍니다. 그냥 일회성, 단회성으로 그치지 않게 해주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모임을 하다 보니까 그 모임 속에서 나눔을 하기 위해서 그 모임의 힘, 모임이 주는 힘이 있는 거죠. 큐티를 지속하게 해준다. 여섯 번째는 영적인 도전을 받게 합니다. 영적인 도전. 나도 저렇게 한번 해봐야지. 영적인 도전이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역의 비전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부르셨을까? 한 단계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나만 바라보던 눈에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을 넘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삶으로 자꾸 업그레이드가 되기 시작합니다. 큐티의 나눔, 그래서 이 나눔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저희 오늘의 교회에서는 순예배라는 아주 좋은 큐티 나눔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하기는 오늘 이 자리에서 또 큐티 베이직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큐티 나눔이 건강하게 지속될 수 있도록 좋은 영향력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희 화요 여성 예배에서도 우리 여성들이 함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또 이 큐티 나눔 방이 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공식적인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 맞으시는 분들과 지속적인 교제를 하셔도 좋아요. 그리고 1대1 양육자, 돈방자, 귀한 이 만남도 있고요. 여러분 이 큐티 나눔을 혼자 하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유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큐티 나눔을 지속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아주 좋은 도구가 하나 또 있습니다. 새벽 예배. 새벽 예배 오시면 말씀 통해서 함께 묵상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좋은 것들 우리 이용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첫 번째 큐티 나눔은 어떻게 준비하나요? 저희가 함께 나누었고요.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 큐티하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위험성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이 첫 번째는 다독과 정독의 이것을 다독과 성경을 많이 읽는 것과 정독하는 것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밑에 설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은 묵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작. 성경은 묵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이 읽는 것, 다독과 천천히 깊이 읽는 것, 정독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큐티를 위해 매일 일정 분량의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그것에 만족해 다독과 정독에는 소홀해질 수 있습니다. 이게 큐티에 집중하다 보면 올 수 있는 위험성이라는 거죠. 이 위험성을 우리가 스스로 겪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큐티는 큐티대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독하고 정독하는 것도 개인적으로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자, 두 번째 큐티의 위험성이 무엇인가? 기도 훈련에 대해서 소홀히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밑에 부분 한번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큐티를 하다 보면 시작. 또한 큐티를 하다 보면 매일 일정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더 이상 기도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도에만 집중하는 시간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철야기도, 금식기도, 산기도와 같은 기도의 훈련을 계속해야 합니다. 큐티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기도의 시간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 나는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어. 예, 물론 그것이 기도하는 삶입니다. 근데 거기에만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도 따로 가질 만큼 영성의 개발에 관심을 둬야 된다는 거죠. 예. 금식기도, 또 철야기도, 새벽기도, 내가 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율법주의에 빠질 수 있다. 예, 우리 그 다음 마지막으로 그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마지막으로 큐티를 하다 보면 영적인 우월감을 느끼게 되고 큐티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정죄하는 마음을 갖기 쉽습니다. 이런 교만에 대해 늘 경계해야 합니다. 큐티를 열심히 하다 보면 내가 큐티를 열심히 한다는 사실 때문에
큐티를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이 잘못된 생각으로 율법주의에 빠지다 보면은 오히려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교만인데, 큐티를 하면서 교만에 빠지면은 하나님만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큐티를 하면서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세 가지, 성경을 읽는 것, 기도를 하는 것,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 이것을 늘 조심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큐티도 잘하지만 말씀도 잘 읽고 기도의 시간도 충분히 가지며 하나님 원하시는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 다음 페이지. 다 했습니다. 예. 세 번째, 큐티를 잘하는 비결. 큐티를 잘하는 비결은 무엇인가요? 예. 그 책의 일곱 가지 내용으로 저에게 권면을 합니다. 이 첫 번째, 타인에게 큐티를 소개하고 권면하십시오. 예. 이 첫 출발 시작은,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런 거를 읽었는데, 이런 묵상을 하게 되었고, 요즘 내 삶이 이랬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깨달음을 주셨어. 그러니까 이 큐티 한번 해봐. 이 얘기보다 내가 정말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기 시작할 때 그것 자체가 좋은 도전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나눔이 결국 복음 전도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계속해서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내 스스로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건강하게 바르게 쓰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권면하지만 소개하지만 정작 도움을 받는 사람은 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묵상을 통해 나의 성품과 가치관에 있어 늘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 적용하십시오. 그러니까 뭐 같은 내용입니다. 계속 이 큐티의 나눔의 중심이 아까 누가 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큐티를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발견해 나가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는 시간이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전능하시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지하시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이 많으시구나.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알아가고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를 원하는 내 삶의 태도가 이 큐티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집중하다 보면 큐티는 더없이 즐거운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대한 균형 있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통독과 묵상의 훈련을 함께하고 본문의 배경을 잘 이해하면 건강하고 균형 있는 묵상에 도움이 됩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 큐티 베이직 하기 전에 요번 학기, 1학기, 2학기 나눠서 성경 통독 시간 우리가 가졌습니다. 이걸 위해서요. 말씀을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이해하고 아는 것이 말씀을 묵상하는 데 도움이 되죠. 예. 여러분 요한계시록 요즘 큐티하는 거 좀 어떠세요? 어렵지 않으세요? 어려워요. 예. 새벽 예배 나오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이게 그거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드리거든요. 그러면 아 이런 배경 속에서 이런 의미가 있구나. 조금 더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OBC, 온누리 바이블 클럽이라고 해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요한복음, 하나님의 성품 이렇게 매 학기마다 하나씩 제공이 되고 있어요. 이런 시간들을 잘 활용하시면 예, 말씀에 대해서 이해가 되고 깊이가 있어지고 더 폭넓게 알 수 있는 기회 자리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십시오. 그러면 그냥 큐티가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달콤한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말씀을 잘 이해하려고 도전하는 삶, 그것이 바로 큐티를 잘하는 삶입니다. 자, 네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항상 귀 기울이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예.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은 내가 말하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듣기 위한 시간이죠.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귀를 여는 시간입니다. 그 제가 오늘 이제 여러분 첫째 주 이렇게 숙제 내주신 거 이렇게 함께 조금 같이 보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보고 함께 기도도 하고 또 이렇게 해서 오늘 그 첫 번째 숙제 이렇게 나눠드리려고 다시 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함께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보면서 너무 큰 은혜가 됐어요. 아, 정말 영적인 귀를 열으셨구나.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에 집중하셨구나. 여러분 그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큐티 나눔 하실 때도 그 정도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예. 묵상, 적용, 기도. 예. 그 부분을 그렇게 소중하게 나누시면 최고의 나눔이 될 수가 있죠. 그게 바로 겸손한 태도입니다. 자, 다섯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고 생각할 수 있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나의 문제가 급하고 힘들수록 나의 관점은 주관적이 됩니다. 말씀 앞에서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을 찾도록 훈련하십시오. 예, 그래서 큐티 나눔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도 좀 나눴지만 이 나눔은 나를 좀 객관화시킬 수 있는 자리예요. 내가 너무 혹시 내 생각에 주관적으로 치우치진 않았는가 함께 이렇게 좀 점검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또 때로는 그런 나눔을 통해서 또 상대방을 통해서 하나님 또 영적인 권면을 또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큐티의 나눔을 지속적으로 잘하면 큐티를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섯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눔을 할 때 다른 사람에 대하여 가르치려 하지 마십시오. 큐티는 공부가 아닌 삶의 나눔입니다. 각자의 삶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나누는 것입니다. 예, 나눔을 할 때 주의점인데요. 아유, 그거 큐티 잘못했네. 그런 내용 아니야. 하고 이렇게 바로 잡아주는 거. 예. 물론 필요할 때도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큐티의 나눔은, 티칭과 러닝, 가르침과 배움의 시간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 예전에, 제가 우리 학생들 큐티 스쿨 열어서 이렇게 하는데 중학교 2학년 여자 아이였는데요. 이제 큐티 나눔을 이제 공부를 하고 이렇게 큐티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눔을 하는데 그때 이사야 말씀을 그때 큐티 본문이 이사야 말씀이어서 이렇게 했는데 이집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하는 그런 내용에서 좀 어려운 내용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일강 그들이 정말로 믿고 의지하는 그 나일강 하나님 심판하시겠다. 마르게 하시겠다. 뭐 이제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중학교 2학년 여자아이가 마를 것이다. 이 부분에 밑줄을 긋고 계속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너 무슨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께 들어서 이렇게 했는데 그런 말을 내용을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자기가 요즘 살이 너무 많이 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친구 관계가 너무 어려워졌대요. 그래서 말라버리게 하겠다. 이게 자기한테 감동이 됐대요. 이상하죠? 네. 심판의 내용, 이집트에 대한 심판의 내용인데, 전혀 다르게 이 아이는 받아들인 거예요. 물론, 잘못 해석했어요. 옳은 성경 묵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지금 이 아이가 자신이 지금 살이 쪄서 친구와의 관계가 어려우니 삶의 고민을 지금 말씀 앞에 가지고 나간 거예요. 그런데 어찌 그런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 자신의 삶 잘못됐다라고 재단할 수 있겠습니까? 야, 그런 내용 아니야.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다시 묵상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그랬구나. 아,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나도 기도할게. 정말 너가 빨리 하나님 은혜 주셔서 살도 빠질 수 있도록 나도 같이 기도해 줄게. 예. 나중에 가서 깨닫게 되겠죠. 예. 단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줘야 될 때도 있지만 그 자리는 아니에요. 예. 나눔의 자리는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같이 기도해주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큐티 나눔을 하다가 주의할 점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끝날 때마다 꼭 PS 덧붙이는 것, 예, 그 조심하셔야 됩니다.
한 사람 끝나고 그 사람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주고, 한 사람 끝나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주고, 예. 예. 그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예. 예. 몇 가지는 좀 이따 또 한 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일곱 번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적용에 대해 반드시 실천하십시오. QT의 열매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에 대한 순종입니다. 예, 이 참 제일 중요한 거죠. 아까도 나눴지만 QT는 말씀 묵상 그리고 삶의 적용, 이 두 개가 항상 건강에 올바로 서 있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는 것으로만 그치면은 기둥이 하나 세워진 거예요. 집이 무너집니다. 예. 말씀 묵상도 함께 있고 삶의 적용도 같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QT를 잘 하는 비결입니다. 자, 한번 쭉 뒤로 넘겨주시면요. QT 나눔할 때 지켜야 될 원칙이 있어요. 54페이지. 그리고 55페이지. 리더가 할 일, 그 다음에 조언이 할 일에 대해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좀 많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혹시 내가 잘못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으면 바로잡는 기회가 되고 또 다음에 실수하지 않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리더가 할 일, 주의해야 될 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 순장은 또 큐티방 나눔의 리더는 큐티를 성경 공부나 강의식으로 인도하지 않는다. 반드시 큐티를 한 뒤 순모임에 참여한다. 순장은 5분 이상 말하거나 결론을 내지 않는다. 순원 중 어떤 사람도 희생양으로 만들지 않도록 한다. 순원 중 독점자, 아무 때나 참견한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한다. 순원 중 침묵자, 상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격려해주고 안심시켜준다. 순원 중 불평자, 모임에 참석한 목적이 다른 사람이 있으면 불평자의 말을 끊어준다. 순원이 특정 목적, 상거래, 동거래, 부동산 특혜, 증권 투자장으로 참여하는 것을 금한다. 이것이 이제 리더가 주의해야 될 일입니다. 다음에 조언이 주의해야 될 점. 독점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침묵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불평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나눔 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타인의 나눔에 대한 논쟁으로 이끌지 않는다. 엉뚱한 이야기, 이단, 외부 훈련 강조, 예언 기도 등 하지 않는다. 교묘인 남을 험담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순모임 밖에서 이야기하지 않는다. 예. 이런 것이 건강하게 지켜질 때 좋은 큐티 나눔 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몇 가지 한번 좀 나누면은요, 그 나눔을 하고 나서 어떤 상대방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간혹 그럴 때 있어요. 어, 저거 나 들으라고 한 이야기 아니야? 예. 그렇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 그리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도 말씀하지 마십시오. 예. 그냥 순수하게, 아, 저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깨달은 부분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나눔을 할 때 동감, 공감해야 된다 말씀드렸죠. 예. 어떤 한 분은 내 삶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좀 아픔의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오히려 다른 나눔에 있었을 때 그분은 오히려 그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히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은혜를 입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물론 그것이 사실이지만 이 충돌하게 되면은 아픔을 나눴던 분이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 전체 상황을 보고 내가 나눌 수 있는 범위와 그 부분까지도 한번 잘 주의 깊게 생각하시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나눔을 할 때는요, 상대방의 나눔하시는 분의 얼굴, 눈을 주목해 주시는 것이 참 좋습니다. 네네. 한번 옆에 분 한번 이렇게 바라봐 주십시오. 네, 옆에 분. 눈동자를 한번 보십시오. 눈동자. 자, 눈동자. 예. 이게 눈동자를 보면요, 미소가 생겨요. 예. 그리고 마음이 오픈이 됩니다. 예. 근데 이야기할 때 딴짓 하면요, 예. 카톡 온 거 확인하고, 예. 이거 하면은, 예. 마음이 안 열려요. 그래서 항상 집중해준다. 그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또, 어떤 나눔에 대해서 한 분을 특정적으로 이렇게 너무 치켜 세워준다거나 너무 많은 격려가
한 사람에게만 집중되는 것도 위험할 수 있죠. 예. 어떤 한 사람에게 이목이 집중되지 않고 골고루 예. 함께 나눌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시는 것이 건강한 나눔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큐티 나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저희가 나눠봤고요. 예. 오늘 함께 나눴던 말씀 가운데 특별히 나한테 도움이 되고 깨달았던 부분이 있으면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나가면서 여러분 그 똑같은 것 같아요.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고 적용하지 않으면 건강한 큐티가 되지 않는 것처럼 저희가 큐티 강의에 대해서 잘 들었는데 그 삶에 잘 적용하지 못한다면 들으나 마나한 시간인 거죠. 예, 들었던 것을 잘 적용할 수 있고 도전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숙제는 마지막 우리 그 세 번째 본문이에요. 시편 23편 1절에서 3절 말씀. 예, 그것을 큐티에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 가지 기도하고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빨리 마치려고 노력했는데 빨리 마친 것 같아요. 지난주 제가 강의할 때 9시가 땡 되는 걸 보고 급하게 마무리했는데 오늘은 무려 20분이라는 시간이 남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많이 노력했습니다. 저 좋으시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